전남친한테 연락 오는 주파수 듣고 전남친 연락이 왔대요. 근데 갑자기 결혼하자고 그랬대. 어휴! 아, 30분쯤 들으니까 반응이 오네. 뭐야, 왜 떨려? 왜 떨려? 안녕하십니까. 미나의 친절한 연구소 연구소장 김미나입니다. 됐어. 제가 지금 듣고 있었던 건 술 마신 다음날 숙취와 편두통을 사라지게 하는 주파수 힐링. 술 닦겠어요. 이게 나름 그래도 과학적이네. 여명 808 추출 주파수와 간보호 비타민도 들어. 비타민C에서 추출한 주파수래요. 비타민C에서 추출을 어떻게 해, 주파수를? 말 같지도 않은 토가 잘 나와요. 실제로 꿀잠 후 숙취 해소돼서 재방문했대.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 핫하거든요. 오늘의 주제, 유튜브 주파수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주파수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주파수가 진짜 종류가 많거든요. 하루 만에 연락 오는 주파수, 상대가 나에게 더 매달리는 주파수.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주파수 연구하러 온다고 하니까 저희 메이크업 해주는 동생이 자기 진짜로 전남친한테 연락 오는 주파수 듣고 전남친 연락이 왔대요. 근데 갑자기 결혼하자 그랬대. 한번 연락 오는지 해볼까요? 한번 틀어볼까요? 그럼 일단 차단부터 풀어야 되는데. 전남친은 차단되어 있는데? 자, 차단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잠깐 듣고 촬영 전까지 연락 오면 효과 있는 거죠? 일단 댓글부터 한번 봐봐야겠어. 진심 뻥 안 치고 깜짝 놀라서 댓글 답니다. 30초도 안 돼서 연락 왔대요. 이거 듣고 2분 12초만 연락 왔어요. 기받아 가서 배달시킨 김치찜이 왔어요.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3분 안에. 이게 뭐라고 설렌다. 사람이 좀 유치해지네. 잘 살고 있니? 사실 별로 안 궁금하지만 연구는 해야 하기 때문에 너의 연락을 기다려볼게. 너도 잘 살고 있니? 너는 싸울 때면 소리를 많이 질렀지. 너도 잘 지내고 있니? 너 참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너도 잘 지내고 있니? 대학 와서 처음 만났던 너. 어휴! 30분쯤 들으니까 반응이 오네. 뭐야, 왜 떨려? 왜 떨려? 친한 동생한테 연락이 왔네. 남자예요. 레바라고. 그 웹툰 그리는. 전화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승권아. 누나. 너 지금 내 생각이 났니 혹시? 갑자기? 아, 내가 3분 안에 연락이 오는 주파수 듣고 있었거든. 주파수가 느껴졌어? 그런가? 촬영하고 있었거든. 고맙다, 너 덕분에 살았어. 30분 동안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왔거든. 주파수를 받은 것 같아. 다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밥 먹고. 효과가 있습니다. 차단은 다시 하면 안 돼요? 근데 좀 신기하다. 제가 카톡이 많이 오는 스타일이 아닌데 주파수가 느껴졌다고 한 거 들으셨죠? 연락 주파수 합격. 이번에는 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돈 관련 주파수거든요. 금전운. 듣기 전에 다섯 장을 먼저 긁어보고 주파수를 들은 뒤에 다섯 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1등 되면 어떡해? 5! 4!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4예요. 1, 5, 3, 7, 8, 에라이. 아직 주파수 안 들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7, 2, 5, 1! 1이라서 1,000원. 이제 주파수를 듣고 거짓말할 때 30억이 생긴다? 30억을 모아보도록 하죠. 돈 복사. 내야 할 돈들이 있어요.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중입니다. 그동안 저 많이 힘들게 하셨잖아요. 이제 저도 좀 웃고 싶어요. 주파수를 보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긁도록 하겠습니다. 4! 5! 행운의 숫자.
4! 얼마일지 몰라, 얼마일지 몰라, 얼마일지 몰라. 뒤졌어, 뒤졌어. 1,000원. 아, 그럼 1,000원이 어디요? 이거 봐봐, 아까 다섯 번째 나왔는데 지금 한 번 만에 1,000원 나왔잖아. 오, 소름 끼쳤어. 한만 더 들을래. 2, 1, 6, 3, 4. 오, 2야. 미쳤어. 당첨률이 확 올라갔잖아요, 지금. 아! 1,000원. 어, 그래도 대박. 세 개 들었는데 두 개 당첨이요. 마지막! 좀만 더 사올까? 아, 느낌 좋은데. 아무튼, 효과는 있었습니다. 주파수 듣기 전 다섯 개 중 한 개 당첨. 주파수 들은 후 다섯 개 중 두 개 당첨. 당첨금 500. 효과 입증 완료! 이번에는 뷰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골반이 넓어지는 주파수가 있다 그래서 또 여자는 가슴 아니면 골반 아니겠습니까? 가슴 파이어 골반. 골반 따가운 게 곧 효과 본다는 거겠죠? 이거 정전기 온 거 아니에요 그냥? 5분 만에 골반이 20cm 넓어져. 뼈가... 오! 누구니? 오? 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네요. 다들 재미없죠 현 남자친구는? 뼈 부분. 뼈 부분. 러프하게 됐지만 골반 86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라인은 골반.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골반이 커지는지 모르겠지만. 오! 27! 이건 아니고. 오! 진짜! 한 1cm 들었어! 효과 있네! 잘 때 가슴 주파수 들어갈 골반 87! 검증 완료! 몸매 주파수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장원영 되는 주파수 가능할 것 같은데? 댓글 좀 볼게요. 진짜 장원영 되신 분들 있나? 이거 듣고 성전환 성공했어. 이거 듣고 장염 걸렸다는데? 원영님이 속이 안 좋은가?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럭키비키지 뭐. 나는 장원영이다. 장원영은 나다. 어제 장원영 카페 다녀왔습니다. 장원영 카페가 열린 건 아니고요. 그냥 카페에서 장원영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실 커피도 안 마셨습니다. 그냥 장원영인 상태입니다. I'm John Wonyoung. John Wonyoung is me. I went to John Wonyoung's cafe yesterday. 점점 닮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어, 갑자기 느낌이 왔어. John Wonyoung and I will be free from our support relationship and become one body. Wonyoung Jung, my light. 이거 러브 다이브예요? My darkness. Wonyoung Jung, my life. Wonyoung Jung, my soul. Wonyoung Jung, my soul. 장원영 되기 완료. 예뻐지는 주파수. 얼굴이 예뻐지고 윤곽과 비율이 좋아지면 축소 대칭이 되게 인코딩합니다. 뭔가 코딩을 해주나 봐요. 남녀 공용이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뻐질 데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예뻐지고 싶다. 얼굴 갸름해지고 싶다. 콧구멍 작아지고 싶다. 눈 또렷해지고 싶다. 됐어! 예뻐졌어. 아, 근데 예뻐지게 느껴져. 구체적으로 약간 눈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 있죠? 아니 있어. 효과 있음. 마지막으로 저는 이 연구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햄스터가 될 예정입니다. 들으면 햄스터 되는 주파수.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사람으로서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햄스터가 되면 조금 귀엽게 봐주세요. 톱밥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씨앗이 먹고 싶어. 아, 안 돼! 햄스터가 돼버려!
자극이 특정 주파수 자극이 뇌파에 직접적인 동조는 어렵고요. 과학적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튜브 떠돌고 있는 대부분 소리 자극은 제 생각으로는 심리학적 요인이 크고 명상처럼 내부 심리에 집중하는 단계를 유도를 할 수는 있는데요.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신 심리 상태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막상 그런 주파수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아, 이 둘이 뭔가 크게 연관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처음에는 왜 주파수를 듣나 했는데 일단 뭐 돈도 안 들고 재미도 있고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크릿. 온 우주의 기운을 모으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앞으로 저는 주파수를 들으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들으며 여러분과 인사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이든 연구해 드리겠습니다. 너 햄스터가 될 것만 같아. 그러다가 장어형도 될 것 같아. 골반도 커질 것 같아.